자, 봅시다. 명제 증명입니다. 자, 일단 내용부터 부탁합시다. 별거 없으니까. 정의, 증명, 정리입니다. 자, 정의와 정리는 쌤이 몇 번씩 언급했었어요. 정의라는 거는 누군가들끼리 모여서, 수학자들이지, 일단은 수학에 관한 거는 수학자들끼리 모여서 이거를 이거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통해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보고 분필이라 하자라고 하는 거는 약속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게 왜 분필인지는 구할 수가 없어. 맞죠? 됐나? 근데 정리는 달라. 정리는 정의를 토대로 만들어진 새로운 방법이야. 공식. 흔히 얘기하는 공식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공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정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공식이 정리야. 그러면 이 정의에서 정리로 오기까지의 과정이 있겠지. 이 과정을 보고 우리는 증명이라고 한다. 알겠니? 그러니까 정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 정했다. 맞지? 자, 증명. 이게 정의가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가지고 뭘 한다? 어떠한 것도 그 과정으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냈다. 뭐 이거죠. 그냥 밝혀주는 거잖아. 이게 왜 맞는지. 맞지? 그래서 그 증명,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게 정리라 한다는 거야. 알겠니? 예로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자, 이등변 삼각형은요, 이등변 삼각형은 정의가 뭐냐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에요. 자,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불렀다? 이등변 삼각형이 한다. 그럼 왜 이등변 삼각형이 두 변의 길이를 갖냐? 라고 물으면 말할 수가 없다고. 정의니까. 약속을 통한 거잖아. 앞으로야 변 두 개 같으면 이등변이라 하자 라고 해놨는데. 맞지? 근데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있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 얘로 하나만 더 할게요. 저 하나만 할게요. 이 다른 것도 하나 더 있죠. 꼭지각이 이등분선을 밑변을 이등분한다, 뭐 수직 이등분한다 하는 것도 있다 맞지? 근데 이거 왜 이러느냐면, 이어서 얘가 밝혀지려면 여기서 이리로 가려고 하면 증명이 돼요. 어떠한 증명? 봐봐. 선생님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돼요. 그럼 얘의 길이 맞죠? 아는 건 이게 다야. 맞죠? 그러면 선생님 이 점에서요 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거 ABC라 한다면, 내가 빠르게 합니다. 이건 중학교 2학년 거야. ABC라 한다면 이거 수직으로 그었을 때 이걸 D라고 합시다. 됐죠? 수직으로 내렸어. 됐니? 그러면 여기는 이 삼각형과요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을 비교할게요. 됐나? 그럼 여기 있는 이 삼각형에 이거는 공통이고요, 이거 두 개는 같다라고 돼 있고요, 둘 다 직각이에요. 내가 수직으로 내렸다 했으니까. 아, 따라서 얘는 RH의 쌍둥이입니다. RH의 쌍둥이이기 때문에 이각과 이각이 같습니다 로 나와서 이게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정의를 통해서 증명을 해서 성질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정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해됩니까? 정의와 정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가장 크게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정의는 증명이 필요 없는 거, 정리는 증명이 필요한 거야. 알겠어요? 됐니? 그럼 우리 뭘 배우겠니? 정리를 배우겠죠. 맞지? 그러면 그 정리는 이미 이걸 통해서, 증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공식이잖아. 그럼 이걸 외우는 걸 배우겠니? 증명하는 걸 배우겠니? 증명하는 걸 배우겠죠.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 파트는 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증명하는 법을 보겠죠. 보이나? 자, 명제의 가정에서 출발하여 논리적으로 전개해 결론에 도달하는 법. 자, 일단 증명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명제를 통해서, 명제가 뭔데? 가정이면 결론이다로 나오잖아. P이면 Q이다. 맞지? 그럼 P에서 시작해서 글을 막 쪼개서 마지막에 Q가 나온다. 이게 직접 증명입니다. 근데 간접 증명도 있어요. 간접 증명은 뭐냐면 증명하기가 힘든 거야. 알겠니? 증명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증명하는 방법을 바꾸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대우를 이용하는 대우법이에요. 대우법은 뭐냐면, 아, 우리 대우 알죠? 원래 명제의 대우는 항상 원래 명제와 참거짓이 같기 때문에 내가 이 명제를 증명하기 어렵다면 이거의 대우를 증명을 시키면 돼. 맞지? 그게 대우법이야. 두 번째.
번째 기르법입니다. 기르법은 많이 씁니다. 기르법 많이 써요. 기르법은 뭐냐면 원래 명제가 나왔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명제의 결론을 부정해버리는 거야. 뭐냐면 루트쌤이 얘도 좀 이따 나오겠지만 루트2는 만약에 루트2는 무리수이다 라고 했어. 실수의 루트2이면 실수의 x가 루트2이면 x는 무리수이다 를 증명하네. 루트2가 왜 무리수냐고 증명하라는 거잖아 지금. 맞지? 증명하라고 하니까 너무 없죠? 포함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냐 하면 아 루트2가 유리수라고 증명해볼게 라고 하는 거야.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루트2는 무리수이다 했는데 원래 명제는 맞죠? 쌤 지금 안 적었을 거 같은데 머릿속에 보세요. 쌤 손도 하니까 루트2는 무리수이다 했는데 이 무리수만 부정해서 루트2가 유리수이다를 증명하는 거야. 이걸 기르법이라는 거야. 쌤 그렇게 증명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거를 증명 뒤집은 거 결론을 뒤집은 거를 증명하다 보니까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상한 점이 생겨. 맞겠지? 맞지 않은 말이니까 루트2가 유리수라고 증명하다 보니까 막 모순점이 막 생긴단 말이야 문제에서. 맞니? 따라서 여기에서 모순이 되기 때문에 루트2는 유리수가 아닙니다 라는 거지. 그래서 무리수입니다 로 증명시키는 게 기르법이에요. 자 다시 말로 합니다. 직접 증명은 가정에서 결론까지 순차적으로 가는 거야. 근데 잘 안 나오겠죠? 맞지? 지금 문제에서 이걸 많이 나온다. 이것도 나오겠다 합니다. 자 근데 간접 증명은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합니다. 원래 명제가 힘드니까 대우를 통해서 증명한다. 또는 원래 명제가 힘드니까 원래 명제의 결론만 부정한 걸 증명해보고 그 증명의 모순점을 찾아서 원래 명제가 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말들 이해 되겠어요? 됐니? 됐어요? 자 원래는 교과서 쌤이 예전 선행할 때는 기억은 안 나겠지만 예전 선행할 때는 얘들은 교과서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명제는 증명한 거는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맞죠?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분명히 언급해 준 것만 시험에 언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증명 파트는 쌤이 넘겼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이제는 선행이 아니죠 맞죠? 곧 있으면 시험 읽을 거잖아 맞지? 아니 따라서 문제를 다 증명해야 돼. 한 번 더 봅니다. 자 봐봐. 두 개가 곱한게 짝수라면요 둘 중에 하나는 짝수입니다. 이거 맞는 말 맞죠? 맞지? 짝수는 어떤 두 수를 곱한 게 짝수이면 둘 중에 하나는 2배수야 돼. 맞지?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짝수입니다. 이거잖아. 또는이 적어도 이거 어차피 합집합 개념 맞지? 자 이거 있는데 이거 증명하네. 그러니까 힘든 거죠. 2일 때 보고 3일 때 보고 4일 때 보고 다 해보라? 아니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1번 대우법. 문제에서 친절하게 대우법을 해놨는데 문제 유형을 보고 내가 대우법을 쓸지 기르법을 쓸지 판단해야 돼요. 자 일단 대우법을 씁니다. 그럼 대우는 뭔데요? 자 여기까지는 기본 전제입니다. 요거 두 개가 바뀌어야 되죠. 이게 P, 이면 Q입니다. 다 맞지? 맞니? 맞아요. 대우 씁니다. 이거 대우 뭔데요? 자연수 AB에 대하여 A와 B가 모두 뭐이면 대우잖아 대우. 부정해야지 맞죠? 뭐가 돼야 돼? A 곱하기 B는 짝수가 아니다. 아 뭔데? 홀수입니다. 이거 증명하면 되지. 이거 증명해서 맞추면 뭐 돼야 돼? 원래 명제도 맞겠지. 자 그러면 자 이걸로 정리하는 거야. 됐어요? 이해됩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한다? A가 B가 모두 홀수래요. 그러면 자 A는 뭐 이렇게 하자. 2, K, 다시 1. 이렇게 넣을 수 있나? 네. 맞아요? 자연수라 했으니까, 단 K는 어디부터예요? 0. 0부터 1, 2,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맞죠? 자, B를 2, T 플러스 1로 나와도 되죠? 단 T는 뭐돼요? 0, 1, 2,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왜? 0 집어넣고 1부터 나오니까. 맞죠? 이해했나? 응. 그래서 두 개 곱한 A, B는 뭐예요? 2K 플러스 1과 2T 플러스 1을 곱한 겁니까? 네. 예, 정리할게요. 4KT 플러스
2K 플러스 2T 플러스 1입니까? 네. 얘는요 2에 2로 묶을 수 있어 없어? 2로 묶을 수 있죠 이거? 여기까지는 맞아요? 플러스 1입니까? 맞죠? 그러면 잘 봐. 쌤 어차피 K는 정수야. 기본적으로 0부터 나오는 정수야 맞지? 그러면 정수에다 2 곱하고 2 곱하고 다 어차피 맞죠? 얘는 무조건 뭔데요? 짝수. 짝수. 얘는 자연수 형태죠. 또는 0이 될 수 있어. 둘 다 0이 나면. 또는 0이죠. 맞지? 그러면 자연수 또는 0에다가 2 곱하면 0 아니면 짝수지. 맞아요? 자연수 또는 0에다가 2 곱하면 0 아니면 짝수잖아. 그 0 아니면 짝수에다 1 더하면 무조건 뭐 돼버려요? 홀수 돼버려요. 맞니? 따라서 쌤 A, B가 둘 다 홀수이면 두 개 곱하면 100% 홀수 맞지? 맞니? 1을 통해서 원래 명제도 뭐가 됩니다? 참이 됩니다 라고 증명한 거죠. 이게 대우법이죠. 자, 이 대우가 까다롭죠. 증명이기 때문에 까다로워요.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애들이 학교에 있는 책 위주로 문제 푸는 걸 내가 추천을 한다. 알겠어요? 교과서 실린 문제를. 2번 문제다. 2번 자연수 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 전제죠. 자연수다 라는 거는 이거는 부정하면 안 됩니다. 맞죠? 맞지? 명제니까. 3의 배,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래. 됐어요? 맞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증명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거 대우수입니다. 대우수는 얼마인데? 3이. 아,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아니면. 자. 뭐로?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3의 배수가 아니다. 3의 배수는요 어떤 규칙이 있어요? 3개씩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그러면 그 사이 끼 2개는 3의 배수가 아니지. 맞아요? 봐봐. n을 3k 플러스 1라고 하고 n을 3k 플러스 2라고 만들 수도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얘는 3의 배수가 아니야, 얘는. 맞아요? 당연히 K는 어디부터야? 여기 K는 0부터 1, 2, 이런 식으로 나오는 자연수의 형태죠. 0 포함한 자연수. 맞지? 됐나? 그럼 1번씩 정리해봐. N이 3의 배수가 아니지? 맞나? N이 3K 플러스 1일 때. N제곱 어때요? 얼마? N제곱 얼마? 3K 플러스 1의 제곱이가? 네. 맞니? 맞아요. 얘 정리하면 얼마 돼요? 9K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이니까? 맞아요. 이거 3으로 묶어낼 수 있어 없어? 있죠. 3으로 묶어낼 수 있는데까지 묶어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제곱이죠. 3K 제곱 플러스 2K의 플러스 1입니까? 네. 맞니? 그럼 다시. 쌤, 얘도요. 0 아니면 뭔데? 자연수예요. 아니 얘도 0 또는 자연수인데요 여기에다가 뭘 곱해버렸죠? 3을 곱해버렸어요. 그럼 얘는 0 아니면 3의 배수예요. 맞지? 거기에 1을 더해버렸네요. 그럼 무조건 뭔데? 3의 배수가 아니죠. 3의 배수에다가 1을 더했으니 3의 배수가 될 수가 없죠. 맞니? 두 번째 n이 뭐라고 한다면 3k 플러스 2라고 한다면 n제곱은 어떻게 돼요? 3k 플러스 2의 제곱이 돼요. 맞니? 정량 얼마 되지? 9k 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4입니까? 쌤 이거 3으로 묶어낼 수 있습니까? 네. 있죠? 될 때까지 3k 제곱 플러스 얼마? 4k 플러스 1을 하고 플러스 1이가 4는 3 빼내면 3 더하기 1이니까 맞죠?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쌤 얘도 당연히 뭔데요? 자연수죠. 얘는 둘 다 0 집어넣어봤자 1 나오니까 얘는 100% 자연수예요. 자연수이므로 얘를 둘이 곱한 얘는 무조건 뭐가 될 것이고 3의 배수이고 3의 배수에 1 더했으니까 얘도 무조건 3의 배수가 아닙니다. 맞아요? 네.
이해되겠어요? 어. 근데 따라서 이 대우가 성립해야 안 해? 했네? 그럼 이거에 안 적을게요, 이거는? 그냥 안 적을게요. 그래서 이거의 명제, 원래 명제도 뭐다? 참이 됩니다. 라는 말이죠. 알겠니?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법이야? 대우법 이용한 거죠? 네. 오케이? 이해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 오면은 이제 기르법입니다. 기르법은 뭐라 했어, 쌤이? 결과를 뭐한 거야? 부정한 거야. 맞지? 뒤집는 건 내가 그냥 수업할 때 얘기했던 거고. 결과를 뭐 하는 거? 부정하는 거야. 그러면 결과 부정하자. 가정 그대로 놔둡니다. 결과를 부정해서 그게 식이 이상해지면 원래 명제가 맞는 말이잖아. 네. 맞지? 네. 자, 기르법. 첫 번째. 루트 3이 무리수니까, 결론을 뭐 하자? 부정합니다. 이것도 무슨 법? 비류법이라고 합니다. 맞죠? 됐나? 자, 정리하자. 따라서 루트 3을 유리수라고 하면 이렇게 가정을 한 거지, 내가? 맞지? 유리수의 전제 조건이 뭔지 압니까? 유리수의 정의가 뭐야? 분수되는 거. 분수꼴로 나타나는 수. 맞죠? 90% 맞는 말이죠. 정확한 100%는 뭔데요? 아나? 유리수의 정의. 유리수의 조건은 뭐? 분모가 0이 아닌 분모 분자가 서로 소인 분수꼴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적혔어. 분수로 나타난다. 단 m과 n은 뭐? 쌤 봐봐.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루트 3은 m분의 n으로 나타나서 이게 분수잖아, 맞지? 얘가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내가 분수로 나타냈다. 단 m과 뭐는 n은 서로소. 서로소가 뭔데? 기하 분수란 말이지. 이거 지금 약분 더 이상 안 된단 말이야. 됐어? 자, 뭐 m분의 n은 기하 분수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걸로 되는 게 맞아요. 자, 맞나 이거? 자,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면 양변에 n 곱하면 어떻게 돼? 이거 맞나? 네. 그럼 양변 제곱하면요. 쌤, 씨, 그런다 한 글로 안 적을게요. 한 글로 안 적어도 되지. 양변 제곱 이런 거 안 적어도 되잖아. 양변 제곱하면 3m 제곱은 뭐다? n 제곱이죠. 잘 봐. 잘 봐라. 그러면 m이 뭐가 되든 간에 m이 뭐가 되든 간에 얘는 무조건 뭐에? 3m에 주죠. 맞니? 네. m이 뭐가 되든 간에 얘는 무조건 3의 배수잖아. 그럼 얘는요? 얘가 3의 배수이므로 얘도 뭐가 된다? 맞니? 근데 지금 n과 n은 서로 소인 자연수입니다. 선생님 자연수란 말은 안 적었는데. 됐어요? 자, 그러면 루트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 지금. 자, n제곱이 3의 배수란 말이야. 그러면 쌤 n제곱은 n제곱은 내가 뭐라 둘 수 있어? n제곱은 뭐라 둘 수 있어요? 뭐? n제곱은 3의 배수이므로 n은 제곱한게 3의 배수면 n은 없는데 루트가 나오면 안 되죠. 아니, 제곱한 게 3의 배수면 내가 지금 이거 안 적어놨다니까.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유리수는 분모 분자가 서로 소인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는 게 유리수 거 아니야. 당연히 뭐 정수 해도 돼.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얘는 자연수는 정수라고. 맞니? 자, 봐. n제곱은 3의 배수래. 근데 여기서 n은 정수지, 정수. 편하게 얘기하면 정수지. 제곱에서 3의 배수 되는 수는 n도 당연히 뭐다? 3의 배수겠지. 3의 배수를 제곱해야 계속 3이 나오잖아. 네. 이상한 데서 막히나? 이해 안 됩니까?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4의 배수일 거 아니야.
맞아요? 이해됩니까 지금? 자 그래서 n 제곱이 4의 배수면 n도 뭐다? 3의 배수이고 잘 봐라. 그러면 쌤 n은 자동으로 뭐로 나와야 돼? 3k 나오잖아. 맞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 n 대신에 3k를 집어넣어도 되나? 맞아요? 그럼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m 루트 3은 3k가 다시 제곱해 봅시다. 루트도 없애야 되니까 3m 제곱은 뭐가 되죠? 9k 제곱. 9k 제곱입니까? 네. 그럼 m 제곱은 뭐가 돼요? 3k 제곱이다. 네. 그러면 또 쌤 m 제곱은 3의 배수네요. 맞아요? 그러면 쌤 이걸 알 수 있는 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정리는 답이 그 저기 다 적혀 있으니까 이해만 보라고. m제곱이 4의 배수면 m은 뭔데요? 3의 배수가?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죠? 왜? m과 n은 뭐라 했는데? 서로 서라며. 그럼 여기서 n은 뭐라 했어? 3의 배수라며. 얘는? 그럼 약분되는 거야? 네. 그럼 무슨 대로 그랬지? 분명히 나는 둘 다 약분 안 됩니다라고 풀었는데 마지막이 되니까 약분되는 수수가 나오잖아. 네. 맞지? 아 그래서 쌤 m도 4의 배수고 n도 4의 배수니까 얘들은 모순. 특히나 지금 내가 아까 왜 이걸 적어놨냐면 요 조건에 뭐가 되는데 위배되는 거죠. 맞죠? 요 조건이 중요한 거지 이 문제에서는. 알겠니? 그래서 아까 지현이가 기하분수로 적으면 안 돼요 하면 내가 했을 때 이걸로 적어라 라고 했던 거야. 알겠니? 그래서 아 얘는 이걸로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푼 게 뭐가 돼버려? 거짓인 거지. 루트 3은 유리수가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무리수입니다가 되는 거야. 이게 기름보예요. 자 2번 볼게요. 2번 기름보 해봅시다. 똑같이 결론을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가 0보다 크면 뭐돼? 이거의 부정이 뭔데? 둘 중에 하나는 양수이다의 부정은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야 돼. 둘 다 음수입니다가 아니고 둘 중에 하나가 양수입니다의 부정은 둘 다 음수입니다는 아니고 음수도 되고 0도 됩니다. 그러면 이놈의 부정은 A, B 모두 뭐가 돼야 돼? 0보다 작거나 같다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이래놓고 이제 정리하는 거죠. 맞지? 이해됩니까? 정리해보자. A 플러스 B가 0보다 크면 둘 다 음수 아니면 0이야. 근데 내가 가정해 봐. 선생님 문제가 안 맞죠? A 플러스 B가 양수인데 둘 다 음수래. 그러면 둘 다 음수인 애들 더하면 A 플러스 B는 무조건 음수 아니야? 네. 맞아요? 이 맞는 말이 되나 이게? 얘들을 정리하면 이건 이거 두 개 정리하면 이거잖아 지금. 네. 그러면 내가 지금 문제를 내가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다 똑같은 말이니까. 네. 맞아요? 그럼 내가 기준법으로 결론을 부정했더니 A 플러스 B가 양수이면 A 플러스 B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내버리잖아. 이게 맞아? 틀려? 틀렸지. 따라서 얘가 맞는 말인 거지. 이게 기준법인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문제 위주로 봐야 돼. 자 문제 위주로 보는데 뭘 위주로 보라고? 교과서 위주로 보라고. 내가 지금 이 수업으로 하는 거는 뭘 봐야 돼? 증명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오네. 그게 첫 번째가 뭐였고 대우법이었고 두 번째는 기류법이었는데 대우법은 어떻게 풀고 원래 명제를 증명하기가 힘드니까 그거의 대우를 증명해서 원래 명제도 결과가 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기류법은 원래 명제를 증명하기 힘드니까 원래 명제의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증명해본다. 맞지? 그 명제 과정에서 모순이 생긴 거를 밝혀내서 원래 명제가 참인 거를 알려주는 거야. 맞죠? 이게 기록법입니다. 되겠어요? 정의되겠습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